왜 어디지? 아니 대체 왜 강진까지 나를 부르는 거야 대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저 강진까지 부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LX 사이클 선수단을 만나기 위해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선수들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뭐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오셨습니다. 보세요. 뭐 지금 뒤에 보니까 굉장히 멋진 차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LX 사이클 팀입니다. 아 누구신데요? 네, 저 사이클 코치 장선재이고요. 여기는 우리 작년도 2020년 한국 로드 챔피언 박상웅 선수입니다. 한국 챔피언 1등이에요? 브라보! 1등이라니까. 완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사람이라고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분을 갖고 계시길래 잘 타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저 끝에 계신 우리 멋있는 우리 듬직한 형님은 뭐 관리 해주는 우리 우승 코치님 계시기 때문에 이 팀이 우승을 하는 뭐 이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 신입 막둥이입니다. 네. 2002년생 월드컵 때 태어난 황용우 선수입니다. 신입인데 얼굴도 잘생기시고 여자 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코치님도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엄청 유명하시다고 했는데 그냥 알아서 이 네이버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나 봐요. 축구 뭐 여신? 축구 선수요? 아니 축구 여신은 아니고 네. 축구 여인이라고. 아 그래요? 네 축구계에서 그래도 좀 아나운서로 조금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사이클까지 참여를 해버리려고. 엘엑스 사이클 팀과 많은 걸 오늘 배우러 제가 왔거든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사이클 운동? 너무 좋다. 네. 아니 저는 들었어요. 요즘에 사이클을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홈트로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어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하러 가볼까요? 준비 다 돼 있나요? 준비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한번 예. 가보시죠. 따라 오세요. 가 지금. 와우. 역시 강진군의 클래스가 다르구나. 굉장히 좋은 체육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좋은 무언가를 지금 알려주실 거라고 막 지금 기대가 막 흥분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가시죠. 짠!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저희 뒤에 지금 코치님이 말하시는 스위프트 옆에도 있고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놨는데 이게 엄청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LX 사이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팀, 작년도 우승 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팀이 되기까지는 우리 든든한 LX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있기 때문이고 저희 팀은 엄청나게 많은 약한 5억 원의 스폰서십을 또 별도로 갖고 있는 아주 큼직한 팀입니다. 사실은 스폰서들이 주목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제품들을 저희한테 썼다 하면 뜨니까 예. 가자! 정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거더라고요.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데 우리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친구하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집에서 각자 만나서 한 공간에서 만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타보고 싶은데 선수들이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챔피언 로드의 로드 사이클 스위프트 경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수준입니다. 제 옆에는 장선재 코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챔피언과 한국 유망주와의 대결인데요. 챔피언과 유망주, 과연 유망주가 디펜딩 챔피언을 누를 수 있을 것인지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난 누를 수 있다 후배를? 네, 노장의 힘인 거예요, 제가. 노장의 힘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반대로 지금 선배를 누르려는 신입선수의 지금 눈빛 보시는 게 네.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진짜 모든 힘 다해가지고 상웅이 형을 이겨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총기 준비하시고. Ready? Start!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 지금 몸싸움까지. 맞아? 저게 공이 맞아? 네. 그래서 5분차까지는 페이스 가자라고 했는데 용우 선수가 지금 앞섰는데 지금 공을 숙이고 있는 에어로 자세. 얘가 네. 지금 황용우 선수고요. 네. 자, 500m, 나머지 500m. 황용우 선수가 앞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디펜스면 많이 됩니까 이거? 야, 황용우. 야, 봐요! 이거 진짜 힘들어. 이 양복이 있잖아. 이거 봐요. 자, 나가 300! 300! 300! 아! 야, 지금! 야, 막다 빨리 안 가요! 좀 다리가 안 붙여지면 돼! 아! 나머지 200! 나머지 200! 어, 잠깐만! 오케이, 나머지 100! 100! 100! 100! 아, 한명 왔어. 한명 왔어. 마셔주고. 네. 지금 아니면 진짜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기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소원이야? 아, 반대로 지금 디펜스 챔피언 마음이 많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역시 영라이더는 좋네요.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기 끝났죠?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뭘 어디 가요? 아까 녹았잖아요. 피디님께서 또 멋있게 또 룰을 만들어주시고 게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피디님, 이거는 계약에 없는 거였는데. 대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레디, 고! 다음 주에 있는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나운서님 기운을 받아서 최고의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업팀 데뷔 무대인데 좀 안전하게 형들한테 도움, 팀에 도움되는 선수 그리고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합을 그대로. 제가 사실 스포츠에서 되게 승부 예측을 잘하는 걸로 좀 자기 자랑 같지만 승부 예측을 조금 잘 맞추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느낌을 봤을 때는 이 팀 예능 팀이거든요. 승리를 하시기를, 우승을 하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운 확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맞추는 편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